취포생, 취업을 포기한 학생을 뜻하는 이 취포생이라는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2017년 새해에도 고용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청년 실업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 이런 냉랭한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른 온기가 돌고 있는 그런 대학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바로 인천재능대학교인데요. 이기우 총장님 모시고 인천재능대의 어떤 저력이랄까요? 이런 부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그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인천재능대학교의 작년 취업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됐나요? 지난해 이제 2016년 12월 30일에 네.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통계가 네. 82.6%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취업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10명 중에서 8명, 9명은 다 취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정도면은 전국의 최상위가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천재능대학교는 2015년 12월 31일자 통계에서 78.9%를 달성을 해가지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가나 그룹에서 일반 대학, 전문 대학을 합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취업률 통계를 보면은 이제 일반 대학은 64.4%고 전문 대학은 69.5%가 돼가지고 네. 결국은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보다 5.1%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 이제 인천재능대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 14년, 15년, 3년 연속으로 수도권 가나 그룹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높은 취업률을 이끌 수 있는 인천재능대학교만의 네. 경쟁력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학생들이 만족해하는 대학이다. 아, 네.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대학을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천재능대학교 가지고 있는 다른 대학하고의 차별, 이게 뭐냐. 네. 이제 인천재능대학교는 각종 평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 받는 혜택으로 학생들에게 전부 다 그 누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대학에 딱 들어오면은 학생들이 그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이제 구성원들이 정성을 들이는 그런 지도 덕분에 어떤 자긍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뚜렷한 경쟁력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재능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일반 대학이나 전문 대학에서 이제 배우러는 대학으로 많이 변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학에서 어디 가서 배울까 하면은 이제 재능대학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재능대학 구성원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조금 귀찮은 면이 있지만 네. 그게 오히려 이제 보람으로 남아 그렇죠. 있습니다. 많이들 예. 다시 찾아오는 대학인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장님이 대학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의 예. 가치로 꼽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우선 가치는 학생에게 그 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학에 온 지 꼭 10년 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반 전에 이 대학에 오자마자 제가 우리 구성원들, 이제 교직원들, 교수, 또 직원들에게 한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죄를 짓지 말자. 이건 뭐냐면 조그만 것에라도 정성을 다하자. 네. 그런 의미로 정성을
다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학생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그런 점에서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위치에서 정성을 들이고 있다. 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 교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인터뷰 전에 저기 뭐 그 진열장을 봤는데 학생들이 총장님께 보낸 감사 편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평소에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좀 남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생들하고의 거리가 이렇게 좁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좁혀지려고 하면은 학생들에게 편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또 오빠, 참, 그렇죠. 삼촌은 형님처럼, 삼촌처럼. 네.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도록 이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학생들이 가까이 하려고 많이 예를 좀 많이 만나고 하세요 학생들 많이 만나죠. 심지어는 행사 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을 때 처음에 들어가면서 학생 몇 사람에게 악수를 하면은 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손을 들고 저요 저요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아, 굉장히 인기 많으시네요. 그러면은 끝까지 제가 모든 학생에게 다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편하게 그런 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알려져서 총장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그리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 지금은 이제 백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뭐 어차피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기, 적성 이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잘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하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있고 그렇게 또 오래 할 수 있고 그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수험생들에게도 한마디 조언해 주시죠. 이제 옛날에는 이 학벌 중심 사회가 돼가지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시대에서는 좋은 대학만 선택하면은 나중에 좋은 직장 가지고 사회생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학벌이나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이 몇 년 가겠습니까? 이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 몇 년 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직장도 또 직업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능력 중심 사회. 무슨 일을 자기가 잘해낼 수 있느냐. 이걸 위해서는 전문대학을 선택해라. 이렇게 권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배우면 되거든요. 구태여 뭐 지금 취업도 잘 안 되는 일반 대학 가가지고 등록금 많이 내고 네. 또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능력 중심 사회에 맞는 대학은 전문 대학이다. 그렇게 수험생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고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 그 한국 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회장직도 맡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대학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총장님? 전문대학도 그렇지만은 일반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2023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40만 명입니다. 그 40만 명 학생이 대학을 간다고 하면은 70% 가정하면은 네. 28만 명이 네.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 정원이 56만 명입니다. 대학들이 그때 되면은 반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이든 전문 대학이든 대학의 구조 계획을 잘 해야 됩니다. 그 구조개혁을 하면서 대학의 특성화를 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가고 전문대학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전문대학이 솔직히 이제 사회의 제2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 네. 이제 뭐 베이비 부모 세대도 1955년부터 63년까지 나오는 인원이 311만 명. 그리고 이제 또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 연한을 다양화 해줘야 되는데, 특히 네.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이 지금 현재 2년, 3년, 네. 간호학과는 4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1년으로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4년이나 2년이나 3년 이래 두면은 그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등록금 감당도 힘들고 하니까 1년으로 낮춰주면은 그게 맞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 연한을 다양화해주는 거. 그리고 이게 전문대학이 능력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파해주고 네. 또 지도해주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네.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등록금이 8년, 9년 동안 이게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인하를 거듭해 왔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정부가 자꾸 반값 등록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걸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생각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은 좀 그걸 터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네. 이 각종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이런 걸 할 때 획일적인 평가를 많이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평가를 위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평가 제도도 개선하는 것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있고 또 우리 137개 대학의 총장들과 함께 네. 소통하면서 전문대학이 능력중심 사회에서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잘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자, 그러면 끝으로 2017년 예. 새해가 밝았는데 예. 좀 희망의 메시지 전해 주시죠. 정유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지도에서 위치상으로 가장 길을 좋은 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꾸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한결 높아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학벌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인성과 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인천재능대학교 이기우 총장님 만나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